보기와는 달리 섬세하시고요.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학생들을 뭔가 자식처럼 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생긴 건 두꺼비 같이 생겼지만 생긴 거와는 다르게 요리를 잘하십니다. 일본에서 요리하는 일본인 조리사들보다 훨씬 더 정말 잘하시는 그런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이라서 캠퍼스가 조용한데도 말이죠. 이것만큼은 지금 뚝딱뚝딱 소리하고 맛있는 냄새들로 가득합니다. 저기 우리 학생들하고 교수님 보이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보선 교수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톡톡동의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부 김보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열심히 수업 중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수업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네, 9월에 그 경복 전국 학생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방학 동안에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학 기간이면 학생들은 조금 쉬고 싶기도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강 중이더라도 이제 학교 끝나갈 시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방학, 뭐 계절 이게 관계없이 예.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마음을 흐리시네요.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식재 애들도 굉장히 많고 야, 저는 다른 것보다 야, 저는 이게 굉장히 칼들 아닌가요,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칼은 이번 쯔지 학교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예. 선물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네, 여기 네.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 성함까지 이렇게 지금 네, 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보물이 되겠네요. 예, 상당히 보물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칼입니다. 야, 네.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들은? 행복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 인생의 그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늦게 교수로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제가 맛깔스러운 이야기, 맛있는 음식들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제가 요리 인생 28년 차로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뭔가 교수님의 얼굴에서 잔뜩 자신감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요리하는 남자 김보성 교수의 맛깔스러운 이야기 본격적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김보성 교수님과 자리를 옮겨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아니 조리복을 입고 계실 때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정장을 입고 계시니까 느낌이 또 사뭇 다르십니다. 예. 좀 조리복 입고 계실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좀 당당하시더니 지금은 조금 긴장하셨는지 쑥스러우신 표정이세요? 예, 좀 떨립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수업 중이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톡톡동예인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그 MBC 톡톡동예인 TV를 통해서 우리 경주대학교를 알리고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저의 김보성을 알린다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리 김보성. 이렇게 뭔가 위트도 있으시고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농담도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보니까 아까 되게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수업 분위기가. 잘 하는데 아이들이 못 받아줍니다. 저는 이제 썰렁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 전문가들 뵈면은요 네.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오늘 뭐 먹지? 하는 이 맨날 매일매일의 메뉴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요리 전문가분들도 진짜로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오늘은 뭐
뭐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로 갑시다. 뭐 오늘은 뭐 매운탕 먹으러 가자. 또는 뭐 오늘은 뭐 국수가 먹고 싶으니까 국수 먹자. 이렇게 하지. 오늘은 뭐 먹지는 안 하고요. 집에 가서도 뭐 냉장고에 뭐 있으면 뭐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또는 뭐 생선 있으면 매운탕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뭐 재료로 뚝딱뚝딱 음식이 나오고 네. 또 음식점을 가더라도 항상 요리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가능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조리 팀장으로 일식 조리 팀장으로 호텔에 계시다가 이제 네. 또 본인의 또 경영도 하신 네. 음식점도 또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교수까지 이렇게 되셨어요. 네. 우리 김보성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요리하는 남자 김보성 교수의 인생을 대표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기립박수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멋있는 공연을 보고 나면 또 의뢰 나오는 게 기립박수이기도 한데 요리에서도 또 그것도 타지에서 타국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근 일인데요. 6월 초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시애틀 예, 그 중에서 그 현지의 그 외국인들을 주 그 타켓으로 우리가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 90분을 모시고 우리가 전통 음식인 궁중 요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코스 요리로 나열을 해서 전시도 하고 했는데 너무 맛있었는지 나중에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립박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음식을 가지고 기립박수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또 시연을 했길래 기립박수까지 이렇게 크게 동요가 된 걸까요? 뭐 우리가 이제 저장 음식인 이제 절인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절판도 있고 신설로도 있고 또 뭐 갈비 뭐 이 등등 해서 인삼튀김까지 이렇게 해서 그 11가지 12가지 코스를 디저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야, 그 서양인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잘 만드셔 가지고 기립박수까지 얻어냈다. 뭐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수상에 있어서도 각종 대회의 수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수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큰 또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어떤 대회에서도 받으셨나요? 아, 네. 2015년 국제 요리 대회가 5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 17개 부분에서 대상을 이제 받았는데 저희 음식부터 뭐 여러 가지 요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그 열심히 잘 해준 덕분에 우리 학교가 상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예. 골고루 수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요리는 또 혼자 하는 거지만 팀워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나봤듯이 학생들하고도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네. 대회 한번 이렇게 출전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하세요? 일단은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국제대회 나가는 사람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제 뭐 지방대회나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3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또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관심을 갖고 정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범단까지 만들어서 네. 해외 시연에도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디 이렇게 다녀오셨는지요? 제가 2000년도 8년 9년도에 이제 한국일보하고 LA 쪽도 가보고 또 맨하탄의 뉴욕 뉴욕거들이 있는 이런 데 가서 비빔밥 시연도 해보고 대회도 치러왔는데 어떤 그 서양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가 다른 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게 이제 그 감동받는 분도 있고 또 이 음식이라는 건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먹던 습관이라든가 음식의 질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또 거부반응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식은 발효라든지 저장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이게 한국 음식이라는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찾고 또 국내에 있는 그 특급 호텔 셰프들이 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도 처음에 와서는 안 맞지만 뭐 감자탕을 먹는다든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어보고 중독을 일으켜서 이분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음식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지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기립박수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과 혹은 네. 뭐 교수님 스스로 네. 어디서 어떻게 기립박수를 한 번 더 받고 싶다 네. 하는 욕심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를 지금 추진 중인데 내년에 아마 프랑스 갈 가능성이 있고요. 스위스부터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꽃이 뭐 이탈리아다, 뭐 먼저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요리 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한 번 더 외국에서 기립박수를 끊임없이 나오는 박수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조만간. 예,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인생을 사는 남자 김보성 교수의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쌀반 돌반입니다. 예. 흔히들 뭐 밥을 잘못해가지고 옛날 얘기죠. 돌이 예. 이제 반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예. 그러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쌀반 돌반은. 예. 10살 때 초등학교 예. 3학년 때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5형제고 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밥을 할 때 부엌에서 같이 저랑 일을 했는데 데리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밥 하는 것도 보고 뭐 반찬하는 것도 보고 하다가 이제 시장에 가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밥 해라 그래서 아유 예 하고서 이제 어머니 하는 거 이제 봤으니까 했습니다. 예. 밥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가 이제 드시더니 막 드득 소리 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한테 돈이 잔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혼내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 대신에 이제 제가 밥을 해서, 반찬도 몇 가지는 안 되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쓰셨는지 물 갖고 오라고 해서 물을 갖다 주니까, 이제 물을 이제 숟가락을 잃어서 밥을 골라 드셨죠. 이제 돌은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니까. 예, 결국은 물에 말아 드시게 되셨네요. 예, 예. 어릴 때부터 꿈이 요리사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꿈이 요리사였습니다. 예, 근데 왜 그 어린 나이에 요리사라는 꿈을 갖게 되신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 뭐 두부도 만들고 엿도 만들고 빵도 찌고 뭐 술도 만들고 그러는 거서 어깨너머로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하고 음식 도와주던 게 이제 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였군요. 네, 아주 막내는 아니고 넷째입니다. 아, 밑에 그러셨구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네. 꾸준히 요리사의 꿈을 꾸어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중학교 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군대 가서 이제 장군도 하고 싶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농사가 또 재미있어 농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요리사 하는 거로 이제 제가 꿈이 바뀌었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요리도 좀 해보고 또 군대 생활도 이제 취사병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요리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좀 조사를 해본 바로는요, 네. 뭐 또 다른 꿈도 하나 있으셨더라고요. 예. 탤런트 시험을 또 치셨다고. 이게, 예. 그건 또 어떻게 하죠? 예, 저희가 다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또 언제 저기 이렇게. 아, 그거는 예. 이제 제가 20살 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MBC 이제 방송 보니까 이제 예, 18기 뭐 모의 그 뭐야 공채 예. 시험이 오길래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가니까 뭐 대본을 하나 주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렵게 사는 이제 동거하는 여자한테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5분 만에 외워가지고 그거를 그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신문을 봤더니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뭐. 거기서 붙으셨으면 이제 요리 잘하는 탤런트로도 아, 예, 이름을 네. 날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아무래도 그 군대 생활에서도 취사병을 네.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군인 입맛들은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군대 요리야말로 상당히 그 참 단순합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똑같습니다만 재료 주어지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재료만 있지 뭐 부재료는 이제 별로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지 1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대대장님이 추천해가지고 또 여단장님 그쪽에 보내가지고 또 그 후로는 또 거기서 또 근무했습니다. 아, 파견이 되셨네. 요리를 네. 잘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 네.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맛보여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거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오너 회장님이죠. 네, 왜냐면 맛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오는 고객들은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두 번 이제 맛을 해잡으면은 그분은 단맛을 좋아한다든지 여는 맛을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회장님은 오시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 힘들고 메뉴 개발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람 입맛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수를 내더라도 생선 육수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기 육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이제 그분의 성향을 안다면 이제 미리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요리사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시지만 일식이 이제 주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일식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위에 이제 그 사촌들이나 친척들이 일식을 해서 멋있다고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일식을 했고요. 또 호텔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뭐 한식집도 있었고 뭐 장어, 삼계탕 뭐 웬만한 데 다 다녀봤죠. 지금에야 뭐 여러 뭐 대학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들이 좀 많지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교육 공간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처음 네. 일식을 배우고 하실 때 생각나세요? 그때는 막 네.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고 이랬다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예. 일반 집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오야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임자가 법이잖아요. 주방장님께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때 당시 주방장들은 파워가 상당히 셌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저도 이 주방의 기강이 굉장히 세다는 예. 얘기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셨어요, 그때? 80년대 정도는 예. 뭐 저는 이제 맞아보진 않았는데 예. 이제 뭐 발로 찬다든지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친다든지 예.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전에. 아니 그러면 예. 그 주방 안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는 하루하루가 고된 나날이네요. 군대 갔죠, 군대.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럼 처음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한테 접시 닦기잖아요. 그릇 예. 닦는 거. 지금 교수님의 주방은 그 정도로 강압적이진 않죠? 지금 예.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저 한 달도 못 돼서 다 쫓겨가요. 아니, 그 일식의 네. 명인답게 네. 별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튀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튀김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뭐 저는 뭐 허느라고 하는데 남들이 예. 그런 거 뭐지 뭐. 야, 그럼 저희가 오늘 또또똥의 주인공 만난 김에 저희가 예. 오늘 뭐 튀김 요리도 그렇고요. 좀 네. 음식도 좀 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네. 요리 좀 맛보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유, 요리 얘기 나오시니까 또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십니다. 그 정도로 네. 자신 있으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방으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네. 제가 본격적인 요리 한번 예. 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튀김 요리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튀김을 좀 만들어 볼까요, 교수님? 네. 새우, 생 도미살, 고구마, 쑥갓. 연근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우도 그렇고 도미도 있고 생선 튀김하고 이제 채소 튀김까지 같이.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기 반죽도 보면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얼음을 반죽에 넣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튀김은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가 들어갈 때 차갑게 해서 이 뜨거운 데를 마주치야만이 이 새우 튀김이라든지 생선 튀김할 때 멋있게
꽃이 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실 때에도 얼음을 넣어서 하면 좋겠군요. 예, 얼음을 넣으면 좋습니다. 가루 얼음 같은 거. 아까 밀가루를 가루. 넣어서 저으실 때도 보니까 잘 유심히 봤거든요. 네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예. 이게 너무 이게 버무리게 되면 핫도그처럼 코팅이 되기 때문에 바삭한 맛이 안 나고요. 예. 이게 대충 한 60% 정도 버무린다 생각해서 이렇게 요 정도로 됐을 때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죠. 60% 정도만. 네네. 사실 집에서 튀김 요리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해 드실 것 같은데 네. 튀김 요리가 간단하면서도 사실 맛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레시피나 비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비법은 예. 일단은 기름솥이 두껍고 넓어야 되고요. 아. 좁으면은 찜처럼 바삭하게 안 튀겨지죠.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튀길 때는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새우가 들어갑니다. 예, 새우 튀길 때도 야. 이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쪽을 잡고 이 배 쪽에다가 다이빙 하듯이. 아, 밑으로. 네, 이렇게. 야, 정말 이 튀김이 익어가는 소리는요. 정말 뭐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 교수님 요리하실 때 옆에서 냄새만 맡다가 배가 고팠는데 앞에 이렇게 음식들을 또 제가 딱 차려놓고 나니까 네.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이 예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아까 튀겼던 새우하고 이게 도미조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다릅니다. 이거 좀 일단 네. 맛부터 저희가 좀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네, 소스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먹으면 야 정말 맛있네요. 야 어쩜 이렇게 끝이 바삭바삭하고 네. 기름이 없죠. 소금 예. 예 담백한데요 튀김인데도. 네. 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팁을 주셨던 방법대로 하시면 네. 집안에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요 도미는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짜지가 않거든요. 이 살 예, 예. 자체는. 그래서 먹을 때 이 간장을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간장을 살짝 찍어 가지고. 네.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야, 정말 맛있네요, 이거. 야, 그리고 그래서 뭐 유자나 생강이나 요즘에 예. 산초잎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 맛있죠. 이게 전혀 짜지도 않고요. 네. 육질도 딱 알맞게. 네. 식감도 참 좋고요. 네. 이야, 정말 맛있네요. 아, 기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도 한 네. 어떠세요? 이 비린내도 안 나고, 잡내도 안 나면서, 이 도미의 맛을 살릴 수 있, 요리를 잘했네. 누가 만들었나? 야, 남의 칭찬하듯이 본인의 요리 솜씨를. 아, 근데 정말 그러네요. 특히 저는 이 간장이요. 이게 좀 사실은 집에서 잘못하면 짜기도 하거든요. 네. 전혀 짠맛도 안 나고. 이 간장도 안 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일본 요리 하는 거는 이제 음식 넣는 순서가 있는데요. 간은 제일 나중에 해줘라. 네, 이래야 이 모든 재료가 연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럼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도 순서만 조금 바꾸면은 네. 짜지 않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뭐 매운탕도 마찬가지고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처럼 요리는 이제 넣는 순서가 중요한데 간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은 소금도 마찬가지고 간은 제일 나중에 요리법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익혀서 맛을 내주는 거는 다른 양념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뭐 모든 재료가 딱딱하거나 질기지가 않고 부드럽고 연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맛이 확 변한다, 달라진다. 네.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을 알고 맛을 아는 남자, 김보성 교수의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요리는 연애다. 요리와 연애는 같다. 이런 뜻인데요. 요리하고 연애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설레인다. 그 연애나 요리는 설레지 않습니까? 예. 연애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연애가 지속되고 서로가 좋아하는 거지. 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음식도 맛이 망치는 것처럼 이 좋아라는 거를 만드는 사람과 이게 서로가 호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연애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는요. 아, 정말 연애도 잘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어떻게 지금 사모님하고는 연애 시절에 잘 이렇게 요리하시고 연애하셨습니까? 갑자기 한숨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저도 뭐 20대 후반에 이제 예. 셋째 형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연애 기간은 뭐 길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몇 개월 안에서 한 4개월 만인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그 4개월 동안은 맛으로 네. 표현하자면은 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중에 어떤 맛이었을까요? 당연히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요리 하시듯이 연애 열심히 정말로 네. 충실하게 네. 상대방을 위해서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혼 때는 예.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 경주에 있고 저 원룸을 구했고 가족들은 다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그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음식을 먹어보고 참 맛있다고 하고 극찬을 하고 만족해 네. 하는데 유독 가족들이 조금 시큰둥이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인가요? 뭐 그거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음식을 누구를 위해서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해주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해줄 때가 제일 행복한 마음으로 하듯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은 그냥 평범한 요리가 될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가족분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의 음식은?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하죠. 무슨 음식 좋아하고요? 어떤 거 해주는 거 제일 좋다고 하나요, 아버지가? 튀김 요리도 좋아하고 초밥 요리도 좋아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매운탕도 해주고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 사모님께서는 네. 음식 해주면 반응은 괜찮으세요? 뭐 반응... 본인이 잘 안 해요. 제가 가면 제가 많이 하죠. 아, 오히려? 아니 그 요리사분들은 댁에 가시면 잘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또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많이 했고요. 여기 왔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저를 닮아서 그런지 미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몰라도 어떤 때 서양 요리, 어떤 때 뭐 한국 요리 자기가 많이 해서 누나도 갖다 주고 뭐 집사람이나 저한테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요. 요리를 연애처럼 생각한다. 참 낭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열심히 하겠다라는 본인의 다짐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네. 그럼 어떤 요리들을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도 관심 분야는 이제 전통 음식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있던 음식들을 발굴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조선시대의 궁중음식들은 그래도 문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전통음식 또는 뭐 궁중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것들은 자료가 충분치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나오는 어떤 뭐 시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자료가
아니면 어디 뭐 묘자리에서 무슨 뭐가 뭐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하거나 그 시대에 있던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음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또 마땅히 떠오르는 게 또 없기도 합니다. 사실 네. 뭐 포항하면 또 뭐 과메기도 있고 물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또 있겠지만 네. 우리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어떤 음식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라 음식, 뭐 또 먼 음식 뭐 이런 뭐 연구 단체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식재료라든지 뭐 육류나 생선이나 야채들을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했을까 그 맛을 찾고 이런 것들은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증거를 증명을 해서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신라 음식이나 이 경주 음식도 어떤 것들을 문헌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은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러고 하는데 어떤 충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을 그런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키워드답게요. 요리 얘기하시면서 연애하시는 얼굴이 나오십니다. 즐거워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요리하시고 연애하실 거죠? 아 예. 맛있는 입담과 손맛을 가진 남자 김보성 교수의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가 조금은 속상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폐업의 추억이세요. 네. 예. 사실은 또 장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접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언제 이렇게 폐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학교를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나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건데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뭐 또 뭐 학회일, 협회일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조직 관리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 닫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분명히 요리에 대한 자신이 있었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막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네, 봐야겠네요. 네. 폐업하던 날, 그 문 닫던 날 기억나세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포기하고 나온다는 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 또 음식 전문가시고 네. 창업도 지도자시기도 하신데 네. 그렇게 또 폐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경험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 같아요? 함부로 창업을 하지 말아라. 네. 예, 그러니까 외식 쪽에서 보면은 성공과 창업률 비율이 보면은 95%가 망해요. 보통 뭐 3개월, 6개월에 많이 문을 닫습니다. 1년 끌고 갈 정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그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메뉴 선정이나 입지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지나서 경주로 오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네. 또 덕분에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요즘 제자들하고 수업하고 같이 요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대회 나가고 이런 기분들, 이런 일상들 어떠세요? 솔직히 행복하죠. 물론 사사로운 어떤 이게 티격거리는 것도 있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애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기쁨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수업을 배우고 익히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훌륭한 셰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를테면 지도했던 학생 중에 또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가끔 전화 와서 고맙다고도 하고, 제가 그런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 아이들, 제자이지만 또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네, 요리를 하는. 어떤 네. 점들을 가장 강조하세요? 수업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꿈입니다. 꿈, 목표. 어떤 타겟이 있어야 자기 꿈을 거기다 펼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종에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취미생활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또는 뭐 기타를 잘 추다든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네. 뭐 이렇게 교도소 네. 뭐 가리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교육을 항상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고 지도사 상까지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다니신 네. 이유가 뭐고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네. 교수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런 거를 하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예. 딴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그 가르친다든지 주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를 나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행복을 얻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회사 다닐 때는 또 이제 노숙자 이렇게 밥 해주는 것도 예.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참 그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예 살아가는 방법에 다른 거지 그분들이라고 뭐 이렇게 그거 뭐 이게 저는 달리 안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맛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재개해서 훌륭하게 되실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본인 실수로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그래서 간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또는 하는 생각하고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데에서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데에서 정말 참 뿌듯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리를 하시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서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는 분과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즘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인터뷰해본 소감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런 인터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뭐 제가 여러 개 이제 방송을 나갔습니다만 이제 저의 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치부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는 처음인데 어쨌든 그 포항 MBC 톡 그리고 뭐 저의 MBC 탤런트 처음에 이게 그걸 했던 이게 또 인연이 MB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드립니다. MBC 공채 탤런트는 떨어지셨어도요. 오늘 자리를 빌어서 MBC 공채 셰프로는 등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인데 저도 여기에서 이제 음식의 요리사로서의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연구도 좀 더 많이 해서 또 후배들한테도 또 많은 그 공부가 될 수 있는 것 자료도 좀 발굴하고 찾아서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수님과 또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또 미식조리학과 친구들,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살맛 나는 경주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드셔보십시오. 이거 먹어봐. 예예예. 예, 예.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튀김이 식어도 맛있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를 꺼내기 전에 좀 높여주면은 기름기가 쭉 빠져가지고 식어도 맛있죠. 야, 근데 이거 조림은 진짜 예. 맛있더라고요. 오늘 또 아침부터 교수님하고 같이 나와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굿? 네. 굿? 굿.
우엉도 괜찮아요. 맛이 어때요? 교수님 직접 하신 건데. 바삭바삭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면 이 정도만 나겠어요? 그럼요. 아니 교수님 밀리시겠는데요? 아니 얘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우 맛있네.